네, 오늘 출발 증시 현황은 김민수 대표 연결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최근에 뭐이 시간 통해서 수소차 이야기도 했었고, 또 그렇죠. 전기차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요즘 자동차에 필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다양한 자동차 얘기를 드린다는 점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일단 시장이 가장 큰 관심이 있을 텐데, 시장에 대해서는 앞서 팀장님께서 자세한 얘기해 주셨으니까 시장 얘기는 뒤로 하고요. 그냥 오늘은 자동차 쪽으로 또다시 여러 가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이제 자동차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전에 있던 저기 메이저 자동차들은 다 메이저가 됐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메이저로 올라선 거는 현대기아차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위가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뭐 재평가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현대차가 그러면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지위를 보여주느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순수 전기차 관련돼선 시장 점유율 현대기아 합치게 되면 뭐 3위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 전기차 쪽의 에너지 효율성은 2위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 쪽에서 어떤 전기차 시장 등기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EGMP라고 하는 글로벌로 세 번째 전용 플랫폼 도입했고요. 거기다가 열 관리 시스템까지 같이 적용한 쪽은 두 번째 정도라고 합니다. 다 3위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자율주행 관련된 쪽도 액티브랑 합작하면서 나오는 역량을 보게 되면 3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OTA 업데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클라우딩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차가 뭐 인터넷을 직접 연결 안 해도 어떤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율주행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인데 이쪽은 두 번째 정도 지위를 갖고 있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빌리티 관련된 쪽 투자를 보게 되면 상당히 적극적이죠.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기존에 알고 있던 디바이스 쪽, 특히 내연기관 쪽에 어떤 디바이스만 제조하는 회사에서 이제 이를 강점으로 인해서 좀더 확장하는 뭐 플랫폼 쪽으로 나갈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현대 기아차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밸류체인 쪽도 변하면서 같은 수혜를 볼수 있겠죠. 이런 쪽이 가장 최근 들어서 강조드리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현대차 관련해서 조금 걱정스럽게 봐야 하나 싶은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용차들을 전기차로 바꾸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것들 위주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현대기아차는 사실 전기차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거의 없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SUV가 많이 끝난다고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현대차 그룹이 그래도 미국에 진출한 준비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은 최근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미국에 가진 못해도 또 가본 적은 없어도 조지아주와 앨러베마주는 왠지 친숙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과 그리고 또 앨러베마 공장의 현대차, 일단 거리가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또 메이커가 진출하다 보니까 관련된 협력사들, 어떤 소부장 관련된 회사들도 같이 연결이 시켜서 진입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째로는 미국의 SUV 쪽에 팰리세이드나 텔룰라이드가 잘 팔리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와 함께 판매를 좀더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공장에서 만드는 거를 좀더 빨리 좀더 효율화시켜서 만든다고 했을 때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전기차 쪽 라인이 아닌 상황 속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 아메리카죠. 이쪽에 대한 흐름을 강화시키게 되면은 그에 따른 어떤 생산도 이쪽에 대한 공약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도 여기가 포커스가 최근에 많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관련된 주요 샤시 부품과 미국의 매출 비중과 연결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게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 뭐 동원금속이나 SL 같은 경우 3분기까지 작년에 미국 매출액의 총 미국 매출의 비중과 그리고 또 미국 매출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숫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기대감과 함께 또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대원 가구 같은 경우도 어제 주가 흐름들도
팔려면 받는 흐름들 쪽에서 이런 어떤 물류라든가 자동차 강판, 그리고 또 스프링 등 이런 쭉 연결되는 고리 자체가 어떤 미국에 대한 미국 공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과 그에 따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같이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 시장에서 어떤 바라보면서 변화를 끌고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가 눈이 높아진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네.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자동차 부품 관련된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은 관련된 기업들 쪽에서 일단 큰 네 개 회사,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가장 큰 형님이라고 하게 되면 중간 형님이 있죠. 네, 있던 이쪽들의 동향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그리고 만도, 한우시스템, 이 네 개에 대한 흐름들이 일단 큰 방향을 만들어가는 주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변화가 나오는 흐름들인데, 그와 함께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부분들까지 확인해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죠. 특히 종합부품업체 쪽으로 현대기아차가 친환경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변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먼저 이게 나오는 거는, 구동모터죠. 고속구동모터. 이쪽이 전기차용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가장 크고요. 게다가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이유가 EGMP의 열관리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바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뭐 따로따로 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압축해서 효율을 늘린다는 관점 쪽에서 2023년도부터 완전히 이제 딱 붙여서 EGMP에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그대로 전기차가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바로 호재를 얻을 수밖에, 실적 급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만도 같은 경우는 기술력 쪽에서 알아줬던 부분들이 최근에서 부각받는 게 AHB라고 합니다. 즉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전기가 다시 생산이 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쪽으로 나가는 또 새로운 부분들인데 전기차의 또 하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부품들이겠죠. 게다가 또 한온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공조 관련된 열관리 시스템 쪽에 강자인데 지금 글로벌 3위 정도 지휘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또 한온 시스템에도 전기차 쪽에 대한 연관성이 높아지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나머지 회사들 대표적인 한국단자 같은 경우 자동차 가정 커넥터 국내 1위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터나 모듈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하나의 통신, 그러니까 스마트폰, 큰 스마트폰처럼 IT 기기의 집합체죠. 이런 쪽에서 모듈화 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또 한국 단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 같은 경우 전기차 난방 관련된 쪽에서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S&T 모티브는 구동 모터의 강자죠. 그와 함께 현가 장치 드라이브 유닛가 있는데 구동 모터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성장성은 충분히 얘기해줄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또 KEC나 성창 오토텍 그리고 P1I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납품을 하거나 또 공급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뭐 계획하는 회사들조차도 KC 같은 경우는 계속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또 MX 오토텍 같은 경우는 계열사를 통해서 테슬라에 공급하는 모멘텀들 그리고 또 세원 같은 경우도 전기차 공조 시스템의 부품을 또 납품 현대기아차나 테슬라까지 납품한다라는 어떤 테슬라 납품이나 전기차 쪽의 어떤 납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회사들 쪽으로 훨씬 더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쪽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도 있고 네. 이미 그래서 위치가 높아진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부품주 쭉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 이제 저희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전략을 세워본다면 전략을 가져나가야 할지 조언을 듣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최근에 주가가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을 안고 좀 급등했던 부분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과열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제 판매량이죠. 이와 함께 또 부품주들이 실적이 어떻게 보였는지도 확인할 시간은 약간 더 필요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설비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라인업이 보강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단기 차익 매물은 좀 받은 이후에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은 첫 번째로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 건설사 한라 그리고 또 만도죠. 주가가 오른 부분들을 확인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지주사 입장 쪽에서 좀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THN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좀 작지만 기존에 투싼에 공급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시 SUV 쪽이 라인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하네스죠. 예, 그 전기 배차 관련된 쪽이 오히려 계속 어떤 단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는 이제 브라질 법인에 대한 환차손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쪽도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코롬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에 차량 경량화의 강자죠. 이런 쪽도 아무래도 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하나의 축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또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